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회원님들과 레슨을 하다 보면 나는 선수 될 것도 아닌데 굳이 힘이 들고 그래서 백사이드에서 꼭 돌아서야 되나요?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굳이 솔직히 돌아서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제가 회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일단은 플레이가 일단은 단순해져요. 그냥 포어 사이드에 볼이 오면 마찬가지로 포핸드를 하고요. 뭐 포핸드 드라이브나 스매싱을 하고요. 또 백쪽으로 오면 뭐 쇼트나 백이나 뭐 백드라이브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.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백사이드로 계속 몰았을 때 그냥 계속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. 밀고 백으로 해서 강하게 처리해봤자 얼마나 강하게 처리를 할까요? 막 정말로 막 억지로 막 빵! 막 허리 써서 막빵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정말로 백 쪽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좀더 상대방에게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, 그리고 파워풀한 내 탁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막 백드라이브가 좋다고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 치는 탁구는 점점 앞으로 발전이 없고요.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나의 장단점을 금방 미리 파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레슨을 하실 적에 백사이드에서 돌아서는 연습을 저는 꼭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신 회원님들도 조금 힘들겠지만 돌아서서 내가 볼을 선제 공격을 잡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돌아서서 딱 볼을 보면 상대방의 코스가 더 깊이 보이기도 하고요. 빈 곳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시브를 할 때도 내가 돌아섰을 때 솔직히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내뭐 우회 회전, 자회 회전이 들어오지만 백핸드로 하기 어려운 볼들이 있어요. 그런 걸내 돌아서서 포핸드 커트로 각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돌아서서 뭐 드라이브로 포핸드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게임도 하고 있고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리시브하기도 좀 쉽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자꾸 걸어줘야 여러분 솔직히 한 10명에 9명은 뭐 백드라이브가 강한 사람은 없고요. 뭐 주중에 제가 보면은 백드라이브가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솔직히 이걸로 막 힘을 막 주다 보면 실수가 많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포핸드를 실수가 없고 좀더 파워 있게 그리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강약 조절이 포핸드에서 많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듀스나 어려운 수가 10대 9에서는 무조건 포핸드로 먼저 잡으려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백을 연습을 하고 푸시를 연습하고 백드라이브를 연습을 해도 포핸드의 파워와 포핸드의 감각과 그리고 포핸드의 이 컨트롤 그리고 이 볼을 갖고 노는 이뭐 플릭이나 이런 게 백보다는 포핸드 포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. 지금 막 백드라이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백드라이브는 한 어떻게 보면 음식의 메인 메뉴는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음식의 사이드 메뉴는 백드라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중요한 경기는 정말 나보다 뭐 2, 3, 뭐 2단계, 3단계 낮은 하수한테는 내가 돌아서지 않고 주고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뭐 백드라이브 툭 건드려주고 뭐 내리를 하다가 포핸드로 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내가 그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런 플레이가 자꾸 버릇이 되면
나하고 정말 경쟁할 수 있는 뭐 나와 맞는 레벨의 선수와 그리고 뭐 동호회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걸로는 힘듭니다. 그래서 돌아서서 뭐 제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자꾸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상대방이 자꾸 밀리거든요. 근데 서서 자꾸 백으로만 이렇게 툭툭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, 저 사람은 화가 없구나. 그러면 자꾸 백 쪽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금방 나의 단점을 들킵니다. 그래서 이 백핸드도 하고 돌아서서 걸기도 하고 막 다양한 플레이를 자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주무기는 백핸드가 백드라이브를 제끼는 주무기도 중요하지만 포핸드로 제끼는 주무기를 하나씩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강한 파워적인 탁구를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자꾸 탁구를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두껍게 제 영상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드라이브를 항상 두껍게 맞추는 연습도 하고요.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아 회원님들이 백쪽 돌아서야 돼요? 난 이거 이게 좀 편하던데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는 정말로 그건 정말 안 됩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제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, 제가 시합장에 가서, 정말 이제 뒤에서 회원님들 게임을 할 때, 벤치를 이렇게 뒤에서 보면, 정말로 적극적으로 포핸드를 막 잡는 분들이 실수는 좀 있겠지만, 나중에는 그런 회원님들이 4강도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서 정말 게임을 다양하게 그리고 또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상대를 제압하고 압도할 수가 있더라고요. 정말 뭐 백으로 커트하고 막 이런 분들은 뭐 희망구나 정말 하이브스에서는 뭐 커트만 정말 잘하고 이런 분들이 돌아서지도 않고 이렇게 우승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지만 그리고 또 뒤에다 롱필포를 달고요. 하지만 자꾸 레벨이 부스가 4부, 3부, 2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핸드로 자꾸 적극적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뭐 부스적으로 이제 백드라이브도 필요하죠. 정말 필요합니다. 필요할 때 써먹는 게 백드라이브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푸쉬와 쇼트. 하지만 나의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은 포핸드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. 제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, 뭐, 아, 나는 백드라이브 연습하는데, 이건 정답이 아니야. 하지만, 제가 설명하는 탁구의 생각은 박창규 관장의 생각이고요. 정답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, 제 얘기를 듣고서, 그래도, 아, 포핸드가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, 구독,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제 영상 보시고, 탁구에 필요한 모든 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